문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도 지금 빠르게 추락하고 있고요. 노인층 지지율도 그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70대에서도.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국힘당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난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의 지역 기반이 대구 경북이고 노인층이에요. 거기서 지지율이 빠지면 다음번에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윤석열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뭐 나올 수밖에 없네요. 폭로들이 자기 살겠다고 지금 폭로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윤석열을 죽여야 돼 지금은. 다 죽여야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동훈도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지금 그러니까, 자꾸 독대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이왕 한동훈 얘기 나온 거냐고요. 한동훈 좀 어제 약간 불쌍하지 않았어요? 네, 뭐 항상 불쌍한 느낌이 좀 있어요. 한동안 보는 볼 때마다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아니 뭐 까치발 들고 막 이런 거 뭐 불쌍하잖아요. 그런 모습 자체가 애처롭다. 뭐 저 이쁘죠, 저 키 크죠 이런 거 보면 애드립으로 그럼 좀 귀엽기도 하거든요. 까치발에. 근데 나이 든 인간이 그러면은 짠하죠. 짠해요. 얼마나 저거 인정을 못 받았으면. 그러니까 왜 선생님 왜 자꾸 독대해 달라는 거예요? 인정 받고 싶은 건가?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하고 정면으로 싸울 생각은 없고 싸우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동훈 스타일이 대놓고 싸우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독대를 해서 뭔가를 할 거면은 어제 그 자리에서 말은 안 시켰대요 윤석열이. 근데 한동훈이 쥐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발언문 딱 꺼내가지고 쫙 읽어야지. 그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윤석열이 제떨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감히. 아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한동훈이 편지를 빼려고 할 때 경호원들이 이거 건축 빼는 줄 알고 춤을 쐈을 수도 있겠다. 입도 맞고 뭐 이제 윤석열이 입 맞고 그러네요. 가발 벗기고 윤석열이 막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한동훈 못해요. 이재명 대표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독대한다고 하면은 한동훈이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저는 독대를 요청해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공식 루트를 통해서 하든가 나하고 독대하자 이런 의제를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의제를 발표하고. 발표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또 그런 인간이 못 돼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뒤에서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건데. 뭐 윤석열 쪽에서 한동훈을 만나서 한동훈 언론 플레이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혀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 제안할 게 뻔한데 의대 문제 이거 좀 해결하자 어떻게든. 김건희 얘기하고 나한테 좀 힘 좀 실어주셔 뭐라든가 또는 이제 김건희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이 그 얘기를 듣고 있겠어요? 아무리 돌려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을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 한동훈은 놈놈놈이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놈. 그다음에 별 볼 일 없는 놈. 세력이 없어. 뭔 강한 뒤에 자기 당내 기반이 있고 이래야 그쪽 그 세력이 윤석열이었죠. 그쪽 대장으로서 한동훈을 좀 만날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그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당내 기반이 없는데 왜 만나주냐 너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믿을 수 없는 놈. 한동훈은 앞에서는 폴더 인사하고 뒤에 가면 호박씨 가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고 의대 쪽 의사들과도 자기는 소통을 사실 거절해놓고 언론에다가는 계속 연락 중이다 뭐 대화 중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불신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런 행동을 계속 해왔을 거란 말이죠. 윤석열이 제일 잘 알고 알 거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일단 인간적으로도 만나기 싫은 사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그 이 만찬은 약간 그 예고됐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는 윤석열이 그 체코 갔다가 올 때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뭐 악수를 그냥 시금털털하게 하더만요. 영상 있는 데 한번 보실래요? 그럼 저희가 어제 영상이 있어가지고 체코에서 돌아와서 악수를 1초 했다고 하잖아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1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동훈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한동훈은 야 쓸쓸한데. 자 그 다음에는 이상민 표정을 꼭 보셔야 돼요. 이상민을 보세요.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저게 이게 이게 이상민이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야 이게?
갔다 와서. 아. 네, 돌아와서. 그러니까 갔다 와서는 이상민이랑 악수를 꽤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 꽤 오랫동안 했고. 아, 이상민의 눈은 진짜 네네. 사랑의 눈빛이네요. 손해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한 네. 윤석열이 네. 차기로 좀 이상민을 밀 수 있다. 아. 이번에 이걸로 봤을 때. 아.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 차기로. 차기 대통령으로? 네네. 그러니까 아. 한동훈을 이제 밀어내고. 그러면 저 표정이 나올 수 있죠. 네, 지금 뭐 아. 네. 아주 흐뭇하게 지금 하고 아. 있습니다. 한동훈은 예. 기분 나쁜 표정을 숨기지 못해요. 네, 숨기지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보셨어요? 억지로 악수를 했는데 윤석열이 이제 악수할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게 악수하는지 그쵸. 나쁘게 악수하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래 1초 만에 손 뺐잖아. 네. 흥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딱 들고 그 다음부터 삐져가지고 속으로 욕 바가지로 했겠죠. 쳐다보지도 않고. 네, 딴 데 보면서.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너무 소인배야. 아, 윤석열도 소인배고요. 네. 1초만 압수하는 거예요. 진짜 네. 유치해서 못 보겠어요, 저 화면이. 소인배와 소인배의 대결인가요? 누가 더 좀스럽냐, 뭐 이런 아, 이제 대결을 하는 듯한. 좀스러움, 좀브러더스네요. 알겠습니다. 그 저 명태균 얘기로 다시 좀 넘어오면은 명태균이 이게 과시욕의 선생님 굉장한 것 같아요. 과시욕도 있고요. 네네. 그게 성격적으로 과시욕이 있는 건지 아. 아니면 사기꾼이기 때문에 과시를 하는 건지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성격적인 거랑 사기꾼인 거랑 이게 뭔가 다른 겁니까?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성격이가 사기꾼 성격적으로 과시를 많이 하는 건 이제 보통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아닙니까? 아. 네.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네네네. 과시하고 네. 그런 거고 사기꾼들은 목적의식적으로 과시를 하거든요. 아~ 예를 들면 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집에 걸어놓는다든가 대통령하고 녹음한 통화한 폰으로 틀어서 보여준다든가 이거는 사기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후리기 위해서 하는 과시거든요. 그래서 명태군은 분명히 사기꾼과잖아요. 사기꾼이죠. 네, 사기꾼과인데 이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과시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아주 판정을 내리긴 좀 어려운데 네. 성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 혼재되실 수도 있고 어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많이는 못 봤는데 네네. 일부 본 거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천공류하고는 좀 달라요. 종류가 천공은 사실 김건희나 윤석열처럼 뇌가 없는 사람이나 넘어갈 거 갈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예.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조금이라도 지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 안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황당무계한 도사 이런 류는 아니에요. 아.